아버지는 불화고 이제 불안에 딱 귀 딱 딱히면 브르르 올라오는 거 요거만 하시면 돼. 자, 꽤다리 하나 치고 북한 한번 치고. 어이, 많이 꽂혀 있대. 들어갈 때마다 소리 나도 이거. 자, 꽤다리 치고 징 치고 북 치고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병상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저 솔직히 내가 갑자기 말했더니 추가해도 엄마 생각나면 말투가 이렇게 바뀌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뭐 했냐면 슈퍼에서 멘트 했어요. 멘트 슈퍼 멘트 뭔지 알아요? 자, 지금부터 대파 한 달에 500원씩 써야 합니다. 대파 500원씩 해서 나 대파 세. 내가 요구하던 놈이네. 근데 그지만 한 번 이상의 목소리가 바뀌어. 원래 목소리는 이래요. 원래 목소리. 자, 제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여보 일로 와. 여보 이거 봐. 재수 없지. 아, 나도 이게 좋아. 너무 느끼해. 나도 이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연극하며 사네. 연극하며 사며. 지선에 그지가 어디 것입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옛날에 그지들은 있잖요. 다리 밑에 살면서 많이 어두운 놈이나 조금 어두운 놈이나 한깡통에 담아서 한깡통에 담아서 많이 어두운 놈 똑같이 적게 어두운 놈 똑같이 나눠먹었네. 적게 어두운 놈이 어떻게 많이 어두운 놈한테 미안하니까 동양질을 더 하고 다닙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각설이요. 우리 깡통 하나 딱 놓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 다 담아. 나 10만원 벌어도 우리 양재기 품마님 200만원 벌어도 머리서 똑같이 세서 저녁에 너만원 나만원 너만원 나만원 너만원 나만원 이렇게 똑같이 가져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상생의 정신. 각설이밖에 없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움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열심히 합니다. 돈만은 더 벌라고. 그래야 너만은 나만은 너만은 나만은 너만은 나만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전문 용어는 핫바이 친다고 하죠. 그걸 잊어버려. 일본 말이니까 일본은 많이 쓰면 야마도니까 잊어버리고 병상에 계신 우리 어머니 또는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웃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프겠지요.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꽹가리 소리 한번 올라갑니다. 나같이 마음 삶아주시군요.